안녕하세요. 김성일입니다.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검거하고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데요.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쯤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평택의 창고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들은 모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어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검거했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아직 살해 동기 등 정확한 배경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정신 나간 아들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구나. 허세 좀 부리려다 부모 목숨을 팔았네. 연좌제는 없지만 이희진은 사기친 몇백억으로 교도소 5년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사기 당한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나. 이젠 죄값 치르게 하는 데는 법보다 칼인가. 남의 인생 망쳤으면 대가를 치러야지. 와, 그래도 이건 아니지. 부모 살해라니. 남의 눈에 핏물 나게 한 결과가 비참하네. 이희진은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는데요.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, 벌금 200억 원,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